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또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 오는 7일 방송사와의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미 이 중첩법 같은 경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제 확대 시행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야가 어제 협상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이 산안청 설치를 여당이 수용을 했고 타결이 좀 될까 싶었는데 민주당 의원총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약간 기만적인 협상 전략에 조금 당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그 보건안전청에 대해서 조금 설치 합의만 해주면 이번 이 유예가 가능할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보면 아마 이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금 표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 유예법이 그때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은 한 83만 명. 근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 표는 한 800만 표 정도 되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본인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또 상황이 바뀌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또 여지를 남겼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한 83만 명의 경영자분들도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이 재해법을 유예를 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또 협상 여지를 남겨서 이건 전적으로 그냥 총선용 그냥 완전히 그런 부분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판단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애초에 보건안전청 문제를 이 법의 시행 문제하고 연계시킨 게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을 오히려 시행을 해야 산업안전보건청 또 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도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은 청대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법은 법대로 따로 따졌어야 될 일을 이제 무리하게 연계를 시킨 부분이 민주당도 이제 한때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을 좀 다시 황급하게 돌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 현장의 현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지난 1월 31일에 부산 기장하고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서 중대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이 사업장들을 보면 한 군데는 10인 사업장이고 한 군데는 11인 사업장입니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로 하는 그 구간, 그것이 이제 오히려 중소기업 쪽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도 한때 좀 타협적으로 기울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복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윤 대통령도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민생보단 좀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 대응책을 지시했거든요. 이 대응책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2년 유예가 됐지만 그동안 이 기업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정부의 어떤 계도 노력, 어떤 홍보 부족이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 안전 관리자들 직접적으로 채용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 회사에 있는 경리진이나 혹은 노동자 중에 한 명이라도 교육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안전시설을 다 갖추라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 안전설비를 갖추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년이 지났지만 대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특히 코로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 어쨌든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유예를 더해주면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조금 해소되고 또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들이 그런 어떤 재벌법의 그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또 실직을 지키는 그런 부분도 해고를 한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통령께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 어떤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안전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예산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시점이 임박하자 이 땜질식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예 기간은 이미 줬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시행이 임박해서야 뭐 합의 얘기가 나오고 합의 불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의 정치권, 특히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준비기간, 유예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뭐 대응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도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정략 이걸 대비시켜서 이 법을 시행을 유예하는 게 민생이고 그리고 그냥 시행하는 건 정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이 사고 산재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분들 이분들이 그럼 정략적으로 이 법을 추진을 해왔고 지금도 지지하고 계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기소된 기업들이 13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3개의 기업들의 이제 1심 판결, 아직까지 최종심이 안 났기 때문에 1심 판결만 살펴보면 가장 중하게 처벌받은 기업이 대표가 징역 1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벌금도 최대가 1억이에요. 이 정도로 처벌이 경미한데 이 법을 두고 마치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다 쓰러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사태를 좀 과장해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더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여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정치 문화적으로도 자꾸 유예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끊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은 아예 법안에다가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2년 더 유예합니다. 2년마다 유예하겠습니다라고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유예한다는 저는 유예 자체는 애초에 유예했던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중소기업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출발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유예를 했던 건데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유예하겠다. 그것도 이제 임박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받아들여지게 되면 앞으로도 여러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예하는 것보다는 근데 최대한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안전 컨설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앞서서 기소됐던 이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13개 기업도 보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조치들을 특히 뭐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예산도 대폭 지원을 하고 공무원도 필요하면 인력을 충원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이미 확대 시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라는 단어가 이제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재협상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총선 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총선의 어떤 표계산을 위주의 어떤 저런 정략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민주당이 어떤 최고 의결 기구인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아마 그 이번 총선이 지나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법 유예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어떤 법적으로 추진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실질적으로 별로 입법적인 조치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좀 선거제 관련 내용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선거제 관련해서 당원 투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늦어도 주말 내에 좀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좀 하겠다고 한 건데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선거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당원 투표로 붙일 일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예전에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당원들에게 좀 떠맡기다시피 전당원 투표를 했었는데 그때 투표율을 보면 위성정당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 앞두고 투표했을 때 당원 투표율이 30% 정도였고 그리고 2021년 부산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때 무공천 방침을 깰 때 당원 투표도 26% 투표율이었거든요. 3분의 1도 안 되는 당원들이 투표한 것을 가지고 정당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아마 민주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텐데 당원의 수가 많고 좀 마구잡이로 당원 모집이 된 측면이 없지 않은 이 정당들 같은 경우는 과반 득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의원들과 조금 더 확대하자면 대의원들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 응당 마땅해 보이고 지금까지 여러 여론조사라든지 특히 작년에 실시됐던 국회 공론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아무래도 지지율에 가깝게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하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줬었거든요. 민주당이 그 응답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만약에 전당원 투표가 결정이 되면 이제 선거제 개편의 공이 좀 당원들에게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최종적인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그 준연동형이나 또는 병립형이나 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신뢰와 명부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병립형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정책 실력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례의원에 대한 공천권도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있고 여차하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 붙자고 하는 그 개항을 떠나서 비례대표로 본인이 바꿀 수도 있고 거기다가 하나는 탈당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낙연 신당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거든요. 사실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병립행을 하게 되면 거의 의석을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실리와 근데 명분이 문제는 명분이었거든요. 명분이 뭐냐 하면 지금 21대 대선에서 본인이 준연동 형제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또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지고 이걸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 어떤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의원총회에 맡기기도 아무래도 그러니 결국은 전당원 투표제라고 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원들이 결정하면 내가 거기 따라갈 테니 결국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이번 총선에서의 의석수 확보를 151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던 민주당이 151석이라고 하는 아주 한점을 낮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본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그 정도 크다면 당연히 압승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151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치적 엄살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떨어뜨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부담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보여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 안팎에서는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센데요. 특히 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원래 전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예요. 당권은 뭐 당원에게 있고 하는 사람들이 예. 대개 그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대개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 대표연설에서 해놓고 또 부결 호소했잖아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히틀러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저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유인태 전 의원은 본인의 지난 정치 생애를 걸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유인태 전 의원이 1996년에 그때 소수정당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김대중 총재를 따라가지 않고 통합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이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나오지 않는 한국 선거제도의 피해자격에 해당하는 정당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역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민주당 역사를 돌아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충분히 신경을 쓰시진 못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대헌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 과 이제 노력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공약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 임기 동안에 여당이 위성정당을 내는 그런 사태를 막지를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이르러서 아예 전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전통적 공약이 아예 무산되고 오히려 거꾸로 그 반대 방향의 권력별 병립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민주당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원로분들은 굉장히 이제 통탄을 금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 민주당의 역사를 굴절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이제 본인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로서 유인태 전 의원의 언급을 충분히 좀 숙고하고 곱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전당원 투표라는 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이렇게 원로까지도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전당원 투표를 안 하고 취하하고 그냥 당 지도부 안에서 뭐 결정하겠다 이런 흐름이 좀 바뀌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당원 투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지금 의원들도 뭐 84대 80 이렇게 갈려있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쪽이 한쪽이 명확하게 다수일 때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좀 결단을 내린 적이 있었던가라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예전에 민주당 대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원 투표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들 중에 솔직히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약속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다. 지난 총선, 2020년 총선 때도 민주당 지지층, 극성 지지층 사이에서의 댓글을 보면은
현행 선거 제도로 200석 가져와 뭐 이런 댓글들이 막 넘쳐났었거든요. 그 문화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전망을 하자면 당원 투표로 가서 결국에 병립형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 입장에서는 우울한 전망이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당원 투표로 갈 것 같으세요? 네, 그럼요. 그 전당원 투표로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결국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그게 뭐 바람직한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어쨌든 저 유진태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치권에서 상당히 정치적 유머가 있고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평가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마저도 이재명 대표를 못 믿겠다고 지금 일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뭐 민주당에서 계속 전당원 투표제로 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결국 민주당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부분, 특히 민주당의 가치 중에서는 그 소수 정당의 배려 그리고 법야권에 대한 어떤 맏형으로서 그런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결국은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서 몇 석과 그걸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민주당의 정신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고 민주당이 그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 굉장히 퇴행적인 정당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민주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도 굉장히 조금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인태 전 의원의 어떤 이번에 일갈이 어떤 이재명 대표나 그 이 민주당을 향한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탈당했던 이낙연 전 총리 어떤 신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굉장히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살펴볼 내용이 3선의 유승희 전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습니다. 원조 사실 친명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예비후보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반발을 한 건데 공천심사가 아무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탈당을 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네, 공천에서 떨어지는 의원들이 탈당해서 이제 뭐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지역의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보단 차라리 소수정당 타이틀이라도 다는 게 낫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신당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공산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유승희 전 의원 사례를 포함해서 과연 이런 사례가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 개혁미래당 쪽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유승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또 이번 사건을 보고 SNS 글도 검색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이제 민생을 저버렸다.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런 말씀들을 안 하셨어요. 작년에 체포동의안 올라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그 명분을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럼 개혁미래당 같은 당도 그냥 떨어진 사람들, 별로 명분 없이 이탈하게 된 사람들만 받는 곳이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탈하게 돼서 신당을 한다 이런 서사가 성립이 되는데 그런 서사가 성립되지 않는 의원들이 계속 올라타게 되면 개혁미래당이 과연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야 막론하고 어쨌든 공천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현직 의원들이 좀 대거로 탈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유승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 우리 공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그 검증 기준을 다 통과하시거든요. 그런데 유승희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떤 민주당이 공천 기준도 통과하지 못하신 분이 이낙연 전 신당이 간다는 건 이낙연 신당이 간다는 건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기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쪽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신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새 인물이었고 어떤 이준석 신당과 견줄 만한 어떤 새로운 정책이었고 그냥 그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만 기다리는 어떤 천수답 정당으로 조금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 민주당에서 컷오프 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역 의원들의 어떤 신당 합류 가능성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당선 가능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신당에 참여했을 경우에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게 보면 이낙연 신당의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 국민의힘만 어부질이 없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할 것 같고요. 단지 호남에 있는 분들은 호남 쪽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유의미한 어떤 지지율을 확보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뭐 옛날에 그 2016년도에 어떤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어떤 국민의당의 어떤 돌풍을 기대해보면서 이낙연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부터 복당 제안을 받은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문들의 좀 반발이 있어서 아직 복당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 요 이제 사안으로 이제 당내 좀 갈등이 좀 이제 불거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네. 이현주 전 의원을 에게 이 복당을 제안했을 때 요 부분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상은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굉장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민주당 쪽에 날선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여러 번 비판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구원이 있는 이 민주당 당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최근에 싫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 입장에서도 내가 최근에 싫어하는 게 민주당이 아니게 된 것이고 민주당의 일부 입장에서도 최근에는 이현주 전 의원이 그렇게 밉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현주 전 의원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또 이런 풍경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양쪽 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나 이현주 전 의원 입장에서나 복당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현주 전 의원도 사실 과거에 해놓은 말도 있고 그것이 아직까지 유효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잘 안 풀린다는 이유로 바로 건너뛰어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정치의 희화화 아닌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럼 또 민주당 가서 쓴소리하다가 안 되면 국민의힘으로 갈 거냐 이런 말이 나올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민주당은 이현주 전 의원 챙기기 전에 지금 뭐 친명 대 비명이 친문 대 친명까지로 비화돼 있는 상황이고 전 나아가면은 친명 대 친명의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친명도 당에서 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에서 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당에 자꾸 어떤 명분 없는 분화, 이념과 정책에 따른 분화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해서 친뭐 비뭐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야 되는데 이현주 전 의원 영입 전에 본인들 원래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는 이 현실부터 좀 극복하는 것이 민주당한테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막아냈어야 되는데 약간 촉발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사실 그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 민주당이 복당하게 되면 당적을 여섯 번째 변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현주 전 의원이 아마 탈당을 그거 했을 때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정치적 전망이 많았는데 아마 민주당에 이렇게 복당을 조금 타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그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정성호 의원이나 이현주 전 의원 사이에 조금 정치적 이해관계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금 이준석 개혁신당에 가서 본인이 어떤 출마했을 때 어떤 당선 가능성보다는 민주당에 가서 어떤 본인이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했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볼 때는 어쨌든 반윤년대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이현주 전 의원을 가져와서 모셔와서 어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부 심판론이란 큰 틀 속에 반윤년대 이현주 전 의원을 끼워 넣으면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또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다른 수는 결국은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결국은 친문 지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결국은 친문 인사 특히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의 완전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문의 적이라고 평가되는 이현주 전 의원을 데려오게 되면 결국은 이현주 전 의원의 어떤 그런 과거의 행태 때문에 행적 때문에 결국 탈당할 사람은 나가고 결국 남을 사람 남아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현주 전 의원을 데려오면서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주류 교체 이때까지 친문이었다는 그 주류를 결국은 친명으로 주류 교체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2027년 대선 가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당내 기반을 확보해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네, 보입니다. 이 정도 갈등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약간 계산된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했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151석을 밝혔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현주 전 의원이 들어와서 친명, 친문 갈등이 좀 일어나고 혹시 이번 그 총선에서 의석수를 좀 잃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이 내용도 살펴볼게요.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모두 내세웠는데 이 공약을 두고 자 총선을 노린 표심을 노린 좀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재원 조달 계획이 빠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두 가지 차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노선 자체를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 가운데 지상에서는 예전에 했었던 그 운행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래 위로 같은 지역에서 이것을 하는 게 기술적으로 과연 용이할지 나아가서는 위험하지 않을지 이 걱정을 일단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이거 뭐 국비라든지 이런 걸 투입하기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게 요즘에 경기 침체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수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상했던 세수가 거치지 않는 세수 결손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에 민간 자본 유치를 하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과연 민간 자본이 얼마나 많이 유치될 수 있을까도 걱정이고 그리고 유치된다고 해도 혹시 이것이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하려면 좀 찍어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것부터 하겠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또 우려되는 거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예전에는 오히려 복지국가라든지 경제민주화 이런 공약들도 나왔는데 너무 개발, 특정 지역 중심적으로 가는 이런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다만 저는 크게 또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유권자들은 다소 냉소적일 거예요. 네, 이건 두고 봐야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마침 또 여야가 같이 내걸었기 때문에 낚시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야도 또 다른 방안을 통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조치, 정책들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 지상철 구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느끼는 그 생활 소음이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천천히 다니는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스킬이라 그래가 끽끽 하는 소리가 굉장히 좀 이 생활 소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게 보면은 재정이 한 뭐 우리 그 소요되는 재원이 한 40조 되고 그 민주당에서 볼 때는 절대적인 철도의 지화가 되면 한 80조 정도 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당에서 얘기하는 건 저것을 모두가 민간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민간 재원으로 저걸 다 충당할 수 있다면 양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이유는 전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저게 철도 지화하고 했을 경우에 그 지상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고 길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발에 따른 그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듯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용산 역세권이 개발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실천 가능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저 지화하는 부분에 세금이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저게 문제가 생기는 게요. 지금은 지상철 소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상철의 혜택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서울과 그리고 이 수도권의 인근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상철의 어떤 소음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상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신년 회견을 대신해서 KBS 대담을 통해서 새 정부 구상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녹화를 한 뒤에 이제 방영을 하는 이제 이런 식이 될 텐데요. 뭐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뭐 좀 국민들이 속시원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미진함은 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라고 쳤을 때는 1대 다 구조이기 때문에 한 기자가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기자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한데 대담이면 좀 그런 부분이 대담자 한 명에서 소화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장에 궁금해하는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TV 대담이라면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사실 대담이냐 회견이냐 이걸 떠나서 평소에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어야 회견이나 대담도 더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대통령이 침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회견과 대담으로도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가령 명품백 사건의 경우도 관리 대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것을 적법하게 관리했는지 뭐 이걸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관리라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물건이 들어오고 한 날짜라든지 물건의 뭐 개수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서 이미 관리대장들에 들어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이 막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전에 준비나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회견이라든지 대담에서 속 시원하게 밝히고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뭐 미진한 부분이 있게 된다면 그로 인한 또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이번 뭐 언론 대담을 통해서 웬만한 논란들이 좀 해소되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신년 보통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명품백 논란이 지금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이 신년 기자회견 어떤 형식이라든가 방송 시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 방 그거 이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처럼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 좋은데 모든 내용들이 아마 기자들이 미분 백 논란에 대한 이야기만 물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대담을 통하기 위해서는 특정 언론사하고의 어떤 사전에 준비된 그런 걸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면 어떤 KBS하고의 언론 대담을 통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대담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고 신년 구상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굉장히 깊이 고민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이게 구정 전에 아마 방송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아마 구정 때 민심에 좀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 아무래도 명품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마저도 아마 그거 이 구정 밥상에 올리게 되면 그 구정 이후에는 더 이상 명품백과 관련한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거나 계속적으로 여야 간의 다툼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내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번 언론 대담에 결국 담겨야 될 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논란인데 아마 대충 진행되는 시나리오는 명품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몰카 공작이라는 그 사실관계를 조금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마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인의식이 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남편으로서 뭐 어떤 적절한 정도의 어떤 유감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국회의원 세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국민 중위소득 정도면 어떠냐 세비 삭감을 제안을 했는데 다만 개인 의견이란 전제를 붙였어요. 이 개인 의견이라고 굳이 붙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당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1열에서 단독으로 드리블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피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충분히 토론이 안 됐고 본인도 개인 의견이라고 붙일 거였으면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은 선거 때 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축을 해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비를 삭감하고 싶다면 정당에서 그 국회의원의 그 선거 운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거대 정당들은 오히려 후보자들한테 돈을 쓰게 만들고 여론조사 경선할 때도 비용 내라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 제안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 낮은 기준으로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 연봉 기준으로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 1억 5,7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3천만 원 정도로 낮춘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한 38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이 법안들 감세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한 게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 덜 거치는 규모가 한 7조 원 정도 됩니다. 윤 정부의 정책 때문에 7조 원의 돈이 덜 거치게 생겼는데 의원 세비 300억, 400억 이거 삭감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예산 절감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왜 국회의원은 세비 삭감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왜 뺍니까? 이 와중에도 그냥 국회의원 것만 삭감하겠다. 이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료주의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삭감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물가 고금리에 지금 명목 임금은 그대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 임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것은 이제 따박따박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나쁜 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너무 나쁘고 나쁜 정치고 국민들의 굉장히 혐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의원수 축소, 그다음 세비도 좀 줄이자, 그다음에 의원들이 보좌진 수도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쁜 정치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좋은 정치를 만들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행정부가 워낙 권한이 강대하기 때문에 입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대기업에서도 보면 좋은 인재를 데려오려면 굉장히 고연봉을 꽂고 데려오는 것처럼 좋은 정치를 하려면 결국 좋은 인물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많은 세비를 받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나쁜 정치를 없애야겠다고 해서 계속 국회의원들을 저렇게 해보면 좀 안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개혁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조금 해묵은 과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은 되고 있는데 결국 실천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고향에게 생산되고
그것은 맡긴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강동원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한 것 중에 그중에 우리 그 불체포 특권 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체포 그 이 특권을 폐지하는 건 헌법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 차라리 어떤 대통령의 어떤 부의권,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해서 헌법의 원포인트 헌법 개정이라도 좀 제안하는 게 어떨까. 그럼 이번 총선 때 같이 그 뭐 전국 동시 선거기 때문에 그때 과연 이제 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원포인트 헌법 개정까지 정도는 끌고 나가줘야 국민들에게 조금 진정성 있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야권을 향해서 좀 공격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재단의 시민센터의 평당 건축비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에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라고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요 상황과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내용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예전부터 제기를 해왔던 내용이고 저도 보면 이제 노무현 센터 건축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저도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히려 입지가 축소됐다라고 하는 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제기할 때는 오히려 그 파장이 클 수 있는데 지금 당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입지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민주당의 문제를 파헤치는 건 좋은데 그 문제를 파헤친다고 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뭐 시민들의 민심이 움직인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틀렸다고 해서 다른 한쪽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분이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더라도 당 내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철저한 재벌개혁 론자였거든요. 국민의힘 당론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스스로도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이 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명품백 관련해서도 사과라는 그런 입장을 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정 갈등을 초래하는 뭐 이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국민의힘에 왜 본인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어떤 그 당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만 초점을 갖출 게 아니라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어떤 부패 야당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총고를 겨누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으로서의 본래 역할에 좀 다시 돌아온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그 한동훈 위원장의 조금 뭐 어떤 스피커 역할을 이제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어떤 386 어떤 운동권 청산 또는 이제 뭐 부패야당 심판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당내 인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특히 참여연대에서 그 활동위원 김경일 비대위원이 그런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도이치 특검도 굉장히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대통령실과도 어떤 화해 분위기 어떤 화해 메시지를 좀 많이 던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김경일 비대위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외부에서 볼 때 다르게 시각으로도 있지만 그것도 민주당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이제 폼을 열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좀 뒷받침할 줄 만한 그런 좀 든든한 원군이 생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